21년도에는 정말 이분들 이거 정말 현실일까 할 정도로 좋아요. 어떻게 보면은 3재 패키지인데요. 이번에는 닭띠분들 운세 한번 보면 어떨까? 21년도 신축년 이제 3재 패키지 닭띠분들 운세.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. 이 삼재분들이 의외로 내년에 나가는 삼재란 말이에요. 그런데 의외로 다른 분들보다 더 운기가 더 좋아요. 이게 거즘 나가는 삼재에는 건강이나 금전이나 인간에 이제 많이 치고 나가요. 그래서 나가는 삼재를 많이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근데 의외로 21년도에는 의외로 삼재들이 이상하게 다 좋아요. 우선 2021년 신축년에 기우생 닭띠분들 53세 분들이요. 이분들이야말로 내년에는 귀인들이 정말 들어와요.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내년에 운이 들어와요. 아, 어떻게 보면 이건 횡재. 네, 횡재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매매가 제일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조그맣게 이렇게 뭐 내 일을 하고 있는 분들. 그런 분들은 다 좋아요. 운 또한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죠? 네. 그렇죠. 물론 내가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감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노력을 물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같은 영매사 분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53세 분들은 특히 뭐가 있냐면 19년 기해년이 되게 안 좋았어요. 들어오는 삼재 때? 들어오는 삼재에 이분 같은 경우는 운문들이 조금 열려있는 상태였었어요. 원래가 금전도 막혀 또 연인과도 헤어져 부부 뭐 이혼해 또 하던 일도 다 망해 되게 안 좋았었어요. 이분들이. 그런데 21년도에는 이거 정말 현실일까 할 정도로 좋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마흔에서 마흔하나가 되시는 분들이시죠. 그렇죠.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이분들 또한 어떻게 인연이 들어오나요?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해드리냐면 네네. 이분들 같은 경우에야말로 지키셔야 돼. 잘 연인 부부 네. 잘 지키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. 21년도에 이별수가. 네. 그리고 또 이분도 같은 경우에는 이별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기존에 만나고 계신 분, 연인하고도 등을 져야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그런 기운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결혼은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시고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살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좀 이 구설, 그러니까 싸움, 다툼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.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. 웬만하면 귀청을 좀 기울여서 들어주는 쪽 말을 좀 아끼시는 게 21년도를 나가는 삼재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정말 말을 많이 아끼셔야 될 거예요. 이렇게 말 한마디에 그냥 훅 갈 수가 있어요.